근데 A씨는 이 바코드로 인해 최근 황당한 경험을 겪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생일 선물로 받은 기프티콘을 캡처해 SNS에 인증사진을 올렸는데 정체 모를 누군가가 이 기프티콘을 쓴 겁니다. 사진의 절반도 안 나온 바코드가 결제에 이용됐습니다. SNS에서 이런 인증사진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A씨는 본인이 이런 피해를 입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냥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올리게 됐는데 제가 선물 받은 거를 가로채다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고 멋모르고 올린 인증사진이 절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바코드가 표현하는 숫자를 나타내는 가로막대들만 모두 노출되면 세로 길이는 짧든 길든 무조건 인식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숫자를 나타내는 막대를 하나라도 지우게 되면 그 바코드는 인식할 수 없게 됩니다. 문자 안에 들어가는 괄호처럼 앞에 괄호, 뒷괄호가 분명히 존재해야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스캐너는 인식을 할 수 있지. 그 부분이 있다면 한쪽만 다르게 있는데 다 들으면 읽을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 기프티콘이 도난당하면 범행 추적도 쉽지 않은 만큼 인증사진 올릴 때 아예 바코드를 드러나지 않게 하거나 세로막대 일부를 가려야 합니다.